사랑하는 가족들과 온입니다. 옥상 채소 청겨자 이만큼 뜯었네요. 뜯어낸 청겨자 이만큼 뜯었습니다. 아래쪽에서부터 쭉 잎새를 따서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네요. 옆에 고추는 자라고 있고 청겨자도 이렇게 끓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제 맨 나중에는 상추, 야채, 채소류는 없고 고추만 자랄 예정입니다. 들깨잎도 작년에 떨어진 애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케일, 잼피, 잎새. 약 한번 안 치고 이렇게 채소밭 가꾸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금계국이 피어있는 봄의 한평 오일장이 왔습니다. 한평 오일장에 가보겠습니다. 한평 오일장. 한평 오일장에 수리수산이라고 회장님이시라네요. 네. 시장 상인의 회장님이신가 보네요. 네. 아직 낙지 금어기 안 들어갔나요? 네. 이제 한 평에 낙지가 좀 다른 데보다 좀 가격이 저렴합니다. 큰 애가 12,000원, 얘가 10,000원. 한 평 장에 오면 제일 메리트 있는 낙지 구매할 생각입니다. 해산물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 마리에 20,000원 아니에요. 얘 사이즈가 앞전에 완도에 갔을 때도 이 가격을 했던 것 같아요. 금계국 피어있는 초여름 한평 오일장이 왔습니다. 한평 오일장 다른 시장에 비해서 낙지가 저렴합니다. 한평 오일장에서 만난 갑오징어 낙지. 낙지가 문어 수준이네요. 낙지라면, 낙지라면입니다. 한평시장에서 만난 낙지라면 그랬어요. 한평 오일장 들렸다가 고향에 부모님 계시는 곳에 왔다가 갑니다. 편하다야. 명수니까 공업 혼자 다 했어요. 고기 썰고. 돼지 한 마리 삼겹살. 죽신 가져가요. 내가 경우경 하나 따왔어. 저는 한 남겼어요. 계란.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이네.